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밥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부부끼리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주부.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요리 맨날 고민하면 그건 좀 해보세요. 네. 사실 혼자 있거나 둘이 있으면 밖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요리해 먹으면 항상 재료가 많이 남거든요. 저희도 신혼 초기에 항상 그랬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제품인 말이에요. 바로 그 제품은 짜잔, 바로 그 제품은 노키친에서 나온 노주방 밀키트입니다. 이 노키친이 1984년 그 한식 브랜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에서 이런 밀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음식은 수제 떡갈비랑 떡볶이입니다. 일단 지금은 수제 떡갈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배송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안에 아이스팩이랑 같이 와서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냄새 난다. 어? 떡갈비 냄새 난다. 오, 완전 우와, 진짜. 신선한 야채. 응.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아, 이거 사실 야채는 건강하긴 하지만 하나씩 씹고 하나씩 생출하면 오, 신기하다. 신신해 보여. 그 다음에 열면 이렇게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떡갈비 같은 경우는, 잠깐만, 초점이 나가냐고. 응? 이렇게 보면 이게 레시피 같은 게 있는데, 떡갈비 같은 경우는 10분, 그리고 특히 넉넉하게 2인분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떡갈비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아주 쉽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진짜 초보자도 할 수 있게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으면 조금 요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요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올리브유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올리브유도 진짜 요리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이거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지난주에 여행 갔잖아요. 갔다 왔을 때 그 올리브유 같은 거 챙기기 힘들잖아. 그 여행 갈 때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 여행 갈 때. 진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키트만 가져가서. 아, 요즘에 또 캠핑을 많이 가잖아. 캠핑 같은 데 가서도 캠핑 진짜 캠핑 이거는 그냥 진짜 그릴을 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리 초보자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다. 지금 팬에 달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안 달궈져도 그냥 올리브유 먼저 넣고 달구면 되지, 맞지? 설명하면서 좀 해. 이제 떡갈비를 넣고 한쪽 면을 한 4분 정도 구울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냄새가, 그 떡갈비 냄새가 진짜 강해. 뭔가 냄새가 되게 맛있는 냄새야. 저는 원래 고기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떡갈비는 한국에 오고 나서 제가 두 번? 한 두 번? 한 번, 두 번밖에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안 먹었던 것 같아. 안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먹고 싶은 것 같아. 먹었어요. 자,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양이 진짜 많어. 오늘 지금 머릿속에서 카우티베이션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2개 야채 포함 11,000원이잖아. 그 만약에 밖에서 사 먹으면 한
3,000원만 뭐 그 정도 가격 아니야? 맞지. 아, 확실히 경제적이야. 더 맛있어.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좀 달달, 조금 매콤하고, 조금 달달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고기 잘 안 먹는데 괜찮아요. 이제 나도 먹어야겠습니다. 나도 빨리 먹고 싶다. 이거 내 아침이다. 그럼 저도 같이 먹겠습니다. 서두러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이 다 먹습니다. 야채는 어때? 확실히 야채 끝까지 안 익혀도 돼. 이렇게 뜨거운데 바삭바삭하니까 되게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떡볶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는 특별히 지금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보셨듯이 이게 하나가 거의 2인분? 두 명이서 먹기도 충분해가지고 일단 손님이 오셔도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재료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레시피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 떡볶이와 수제전. 떡볶이하고 전 조합이 조금 생소한데 그래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는 12분 정도 걸리고 난이도는 쉬움. 그리고 보면 이것도 진짜 쉽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뭐 들어있냐? 우와 진짜 많이 들어있어. 떡볶이 떡, 어묵, 녹두전, 양념, 꼬지전, 그 다음에 동그랑땡, 식용유, 대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를 넣고 이거 하나에 물 500ml니까 저희는 두 개를 넣을 거니까 물 1L를 넣습니다. 소스를 하나도 아낌없이 푹푹 넣어주세요. 나는 알뜰한 사람이니까 나 소스 따져줄게. 자 이제 어묵을 넣습니다. 어묵을 넣고 한 4분 정도 끓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넣고 한 2분 정도 끓이고 이제 대파 넣으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진짜 매콤한 냄새가 진짜 확 올라와. 민 안나는 벌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떡볶이 할 때 역시 흰 옷은 아니죠. 이제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진짜 많이 있어요. 동그랑땡부터 해가지고 꼬지전, 그 다음에 녹두전까지. 오늘 뭐야? 진짜 배부르겠다. 추석이야 오늘? 오늘 진짜 추석이야. 근데 떡볶이랑 전 조합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여기도 올리브유 있고. 자 이제 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게살이다. 그리고 저희는 올리브유를 저희 걸 썼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나중에 여행 갈 때 이거는 네. 센스 아줌마, 알뜰한 아줌마 나중에 여행할 때 쓸 거예요. 진짜 갑자기 면접 생각이 나네. 사실 전 면접 아니면 거의 먹을 데가 없어. 맞아요. 이거는 나도 나는 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작년 코로나 때문에 설날에 모이지 않았잖아. 이거 안 들어가네. 비켜라. 동희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먹었다. 이야, 진짜 많다. 배부르겠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벌써. 나는 이렇게 살림을 한다. 동희 한 손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 아니야. 마지막으로 스프라이스. 키트에 없는 건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치즈! 왠지 갑자기 우리 부부 사이 어린이집 놀이 갈 때 됐어? 어제 친구들한테 떡볶이랑 전을 줬는데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하고 떡볶이 조합이 진짜 신기하면서도 잘 어울렸어. 그리고 저는
야식으로 또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있던 떡볶이에 가지고 있던 치즈까지 넣어서 먹고 있는데 진짜 옛날 떡볶이 맛. 역시 맨날 친구면 영상 찍을 수가 없어. 너무 빨리 없어져. Good night. Love is the whole world.